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란이라든지 그다음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증산에 참여를 해버리면 본인들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가는 다시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린 자기들도 증산했는데 거기 유가까지 더 들어오면 더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발을 뺀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그러면 지금 이란산 원유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 증산 안 할래 해서 발을 뺀 거고요. 다시 만약에 베네수엘라랑 이란 핵협상이 또 타결이 또 원활치 않으면 그러면 다시 증산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계속 이거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유가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시장은 이제 느낀 게 온 거예요. 130불에서는 아 확실하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하고 있구나. 오PEC 국가들도. 그럼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100불을 빨리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서서히 해서 이제 100불 수준까지 나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도둑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 투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6명의 크루가 함께합니다. 먼저 투자 전문가 분 3분 어벤져스 팀 소개하겠습니다. 원유 하락을 예언했다. 문스트라다무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어제 소름 돋았는데요. 그런가요? 저도 소름 돋았어요. 왜? 자세한 거는 또 그 네. 관련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오페크 아까 전해드렸죠. 예, 오페크가 분열할 수 있다. 왜냐 이란이 들어오는 이란산 원유가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오페크 입장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먼저 증산을 한다는 문서진 대표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 뛰어나왔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130달러 대비 지금 106달러니까 네. 한 많이 늘었죠. 예. 몇 프로가 좀 빠진 예, 한 거예요? 15% 14%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좀 이따 후속 예언 네. 알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반도체 세심한 윤 선생님 교보증권 영업FP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의 반도체는 진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반도체.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참 여러 가지로 좀 악재들이 좀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에서 또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호재도. 가장 큰 호재라 하면 이제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얘기도 좀 이따 해주세요. 예, 지금 네. 지고스 문제도 있고 약간 좀 예,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투자자가 500만 명 가량 된다고 하니까 네, 진짜 국민주입니다. 다예요. 먹고 또 먹고 파고 또 파고.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대로? 계획대로 이제 게임이 좀씩 고개를 돌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뭐 사타 팔았다 종목들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와이노믹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 물론 인수위가 어떤 걸 나올지 모르겠는데 게임 부분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 정책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 당선인의 정책을 분석한다. 네. 게임과 연관이 있어요? 게임도 연관돼 있고요. 네. 어떤 산업이 갈지를 미리 다 얘기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린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이죠. 여러 번의 경험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투자 센스의 주인공.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큰 걸 배웠어요. 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대통령 선거 뭐 이것 때문에요? 아니요. 이거 주식을 보고 네. 저한테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셨겠지만 네. 저는 크게 손절을 한번 했거든요. 아, 네. 근데 뭘 배운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네. 네. 아니,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이라고 되어 있길래 네.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 때 못 왔죠. 컨디션 때문에. 컨디션은 회복됐다. 이제 수익률 회복만 남았다. 개그우먼 황정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몸이 조금만 이상하다 느껴도 괜히 내가 피해줄까봐. 맞아요. 네. 맞아요. 의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얻었는데 마침 또 그때 뭐 최저 수익률 뭐 그런 거 찍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침 네, 그 순간에 네.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이거 하면서 느낀 네. 게 코스피와 함께 가는 네. 제 건강 상태 컨디션. 네. 네. 코스피. 나스닥이네요. 솔직히 인간. 주식 수익률 영향이 주죠. 아 있는 것 같아요. 화딱지가 네. 나니까 네. 이게 내가 화가 나서 열이 나는 건지 가지고 있는 열인 건지. 맞아요. 실제로 그 아빠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플러스로 끝나면은 막 아빠들이 진짜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분 맞아요. 좋아하고 이틀이니까 네, 이틀 막 토요일 맞아요. 막 화내시면은 금요일 날 미국장이 막 급락하면 화내신다. 자 우리 황정혜님의 컨디션도 이렇게 휘둘리네요. 네. 네. 자 그러나 이제 수익률 회복을 도전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저도 오늘 깜짝 놀랐고요. 진짜 엄청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 그의 부지런한 손꾸락에 박수를 보낸다. 단타 매매의 찐 고수가 됐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안녕하세요 섹시 도코입니다. 네. 여러분 느끼셨죠? 저 자신감 목소리. 지금도 왼손으로 휘둘고 있고 랩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랩을 하면서 지금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전 그냥 좀 수줍은 상태입니다 사실. 수줍다고요? 네 수줍습니다. 허황된 꿈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신기해요. 매일 필기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코의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진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김선영이 오늘 도코가 많이 궁금합니다. 웃을지 울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도코님의 수익률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쇼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 게임의 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저희가 매 라운드마다 수익률을 체크하고 있고요. 이 지금 발표되는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효진님 아까 네. 큰 걸 배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원래 진짜 절대 손절을 원래 안 하는데 그때 물론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자동차가 조금 좀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거의 이렇게까지 크게 손절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고 금액으로 보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에 되는 큰 돈을 200만 원 대비 큰 돈을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거를 다 빼고 이걸로 원유 선물 인버스를 샀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본계좌에서도 정말 몇백만 원 이렇게 물려 있는 것도 못 파는데 이거를 팔고 좀 오를만한 거를 공부를 좀 해서 거기다가 탁 태워서 약간 도코님처럼 한 번에 팍 해서 회복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저는 코덱스 원유 선물 인버스를 그때 문 대표님이 그 그래프가 또 네.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문서지. 네,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그 그래프를 잊지 못해서 한 70만 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에 정말 예언이 적중한 것처럼 원유가 폭락을 했고 대폭락했죠. 근데 그날 아침 9시에 문 대표님이 지금 좀 파세요라고 해서 그 말을 또 좀 들었는데 그 30만 원을 팔았고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조금만 가지고 있고요. 네. 그게 수익률이 얼마죠? 8.86% 네, 퍼센트 수익이 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파세요라고 했던 건 7.6% 한 3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뭐 K게임도 네. 마이너스 11% 있고 2차전지 마이너스 3% 그렇습니다. 구리 레버리지가 이것도 좀 많이 들어있는 50만 원 있는데 네. 마이너스 14%라서 얘가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네. 네.
그 여지님이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라는 게 개인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선절을 해서 다른 업종 오, 자기가 연구한 데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따먹는 게 이게 이제 거의 기관 매니저들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은 못해요. 못하죠. 예. 이런 도움 없이는 못하겠죠. 예. 개인은 추세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우리 여주님이. 코덱스 자동차를 -11%의 손절 후 네. 원유 인버스에 들어갔습니다. 원유와 반대로 가는 원유 가격과 거기서 8%의 수익률을 내면서 물론 완벽한 회복은 아니나 네. 네. 현금은 35만 원 있고요. 네. 저의 총 수익률은 -2.16%로 거의 비슷해요. 지난주랑. 자, 추가 계획이 있나요? 게임도 한번 손절해요. 게임은 어렵죠. 네. 처음이 어렵죠. 게임은요. 깨져도 듣기 싫고 저 구리 레버리지 레버리지 구리가 약간 조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황 대표님 코인 다 빼도 돼요? 자, 황주명 대표의 추천했던 삼성 레버리지 구리는 -1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와. 레버리지를 제가 샀으니까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략은 좀 없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손절을 맛봤기 때문에 네, 또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네. 네. 누르면 돼요.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누르면 돼요. 하나 누르면 돼요. 네. 버튼만. 일괄매도. 네. 자, 이여진님의 수익률 -2.16%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도코입니다. 도코. 말도 안 돼. 야. 자. 지금 화면에 도코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다 화면이.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는 빅스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네, 단타 트레이딩이죠. 단타 트레이딩을 계속하고 있었고 일단 좀 특이점이 있다면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오락기와 자동차를 팔았다는 점. 그 이제 여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모든 게임과 미래차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와, 네. 네. 게임은 -6만 원 정도에 팔았고 네. 미래차는-19,000원 정도를 매도를 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매수와 매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150만 원을 넣었다고 쳤을 때 네. 뭐 30만 원만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뭐 샀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 40% 네, 익절이죠. 네. 익절. 네. 익절했다가 물타고 익절했다 물타고. 네. 그래서 아. 이제 수익률로 보면은 제가 막 하루는 165원만 번 것도 있고요. 수수료 빼고. 네. 네, 그리고 뭐 15,000원 번 것도 있고 39,000원 번 것도 있고 28,000원 번 것도 있고 뭐 1,000원짜리로 번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매도 수익률 자체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판 것들 때문에 수익률은 실제로 안 높아도 수익금 자체가 높아진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진짜 전업 트레이더 고수들이 하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코인 같은 걸 계속 하니까 네. 이제 코인이랑 비슷하게 예 네. 코인이랑 비슷하게 지금 매도 매수를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현금은 지금 163만 원 있고요. 네. 네. 지금 매수에 빅스 들어가 있는 거는 1.28% 네.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총 수익률은 -0.79%. 와, 역전이에요. 같이 나락으로 가고 있었잖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한때 도망꿀이었는데. 네. 가장 관중. 안 좋았을 때 손실이 얼마였죠? 제가 10% 2.10%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빅스가 정답인가요? 아, 지금 빅스 어떤가요? 자, 단기 트레이딩으로 여러분 도코님이 200만원 대비 -0.79%까지 -15에서 -0.79니까 거의 15%포인트를 지금 따라잡은 건데요. 네. 4207님 도코님을 보면서 주린이의 희망을 느낍니다. 파이팅. 진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우리 도코의 트레이딩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윤여민 팀장 현재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 있는데요. 우리 지금 도코 성향이 맞지 않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조카의 이 트레이딩과의 결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제 좀 이 일을 하시고 좀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런 트레이딩에 대한 뭐 분명히 분야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아, 도코님께서는 이미 그 경지를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개로 지금 계속 승부를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비중을 실어서 승부를 어떻게 보면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치고 빠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금을 그래도 억단 이상 굴리시는 네. 분들이 하시는 어떤 전략인데 이렇게까지 안 가르쳐드렸는데 네. 놀랍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놀랍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지금 수익률 자체는 방금 얘기했지만 높지가 않지만 이게 계속 익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은 맞아요. 계속 쌓여 있겠죠. 네. 따박따박 쌓여 있는. 결과적으로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0.79%. 네. 네. 그러니까 3일 하시면 하루는 쉬세요. 피곤하시면. 네. 아, 좋은 조언입니다. 네. 네, 도코님. 네. 자 다음 황정혜님. 깔끔한데? 네, 지금 조금 정리를 했어요. 오, K게임을 익절했네요. 정말 기적처럼. 우와. 네, 우와. 바닥인 줄 알고 네. 계속 매번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그래도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오늘 또 고꾸라지지 않았나요? 고개를 근데 고개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미 쳐박고 있어가지고 이게 들었다. 그래서 기계 장비랑 네. K게임을 정리를 해서 2차전지 제일 크게 들어가 있는 2차전지에 열심히 물을 타고 있고 네. 또 탈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에 이거 이 목돈연구소 시작할 때 인버스를 되게 네. 경계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이번에 이거 여기서만 하는 그 계좌 말고 다른 계좌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인버스를 여기서 타면 그 나머지의 계좌들을 등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을 진짜 방향을 정하면 한 방향으로 가보자. 정방향으로 했는데 좀 시작하고 나서 쭉 여기였던 거예요. 약간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2차 전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물 탈 건가요? 지금 네. 그거의 기로에 진짜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장세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네. 도코님은 옆에 붙어서 같이 같이 매수를 도코 스타일, 하고 도코 스타일로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처럼 뜯어야 네. 되나 매수 동아리 네. 네. 매수 동아리처럼 뜯어야 되나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빅스는 어떤지 예 빅스는 어떤지 또 2차 전지는 어떤지 전문가분들 이따가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황종혜님의 포트도 완전히 단순화됐습니다. 싹 다 네. 익적 손절 다 줄이고 지금 2차 전지와 미국 테크 네. 이렇게만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영님이 정혜님도 더 잘하고 있어요. 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마이너스 8점 두 자리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200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8.8%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 저도 좀 의문이에요.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네? 안 되는지 이 배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따 한번 또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래서 이번 라운드 1위 여러분 아셨겠죠 누군지 도코 마이너스 0.79%. 이거 쾌거입니다. 쾌거 지금 도코의 저 수익률 라인 보십시오. 진짜 원금이다. 원금 야,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2위 와. 이어진 3위 황정혜 이렇게 순위로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라운드가 이렇게 되니까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혜님도 포트가 압축됐기 때문에 여차 움직일 수가 있고 손절을 첫 경험한 이어진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단타 트레이딩의 도코 자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린이들은요. 이번에는 전략가 그룹 전문가 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규 종목 소개가 없고요. 3분 주주로 하겠습니다. 3분 동안 시장 전망, 종목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 네. 일단 저는 이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도 화요일 날 또 이야기한 것처럼 산유국들은 지금 가격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유리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건 수요 둔화를 만들 수 있고 결국은 그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대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왔고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뭐 때마침 제가 뭐 예언한 건 아닌데 때마침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번엔 다시 싹 말을 바꿨잖아요.
네. 증산 한다 해놓고도 안 했잖아요. 근데 유가는 또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란이라든지 그다음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증산에 참여를 해버리면 본인들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가는 다시 오히려 더 급락을 해버린. 자기들도 증산했는데 거기 유가까지 더 들어오면 더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발을 뺀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그러면 지금 이란산 원유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 증산 안 할래? 해서 발을 뺀 거고요. 다시 만약에 베네수엘라랑 이란 핵협상이 또 타결이 또 원활치 않으면 그러면 다시 증산 이야기는 나올 거예요. 계속 이거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유가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시장은 이제 느낀 게 온 거예요. 130불에서는 아 확실하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하고 있구나. 오PEC 국가들도. 그럼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100불을 빨리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서서히 해서 이제 100불 수준까지 나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전략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이 상품 중에 요 에너지 관련 부분을 제가 이야기드리면 제가 자꾸만 이제 기계 장비를 이름은 촌스럽지만 네. 전혀 촌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유럽이 에너지 이번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전략 정책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비중을 낮추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거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캐리어선을 운반을 통한 이제 원유를 수입해 이 가스를 수입할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조선주가 좋습니다. 조선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EU 택소노미라 해가지고 그린 에너지 안에 네. 지금 원전이란 천연가스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비중은 분명히 줄일 겁니다. 그러면 늘릴 수 있는 건 뭐다? 원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전 관련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그 원전은 결국은 또 두산중공업을 통한 또 기계 장비에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 장비가 에너지가 지금 산업 정책이 바뀌는 거에 가장 수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장비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이런 이 대외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가셔도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2차 전지가 요즘 잘 안 가는 그것 때문일 겁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니켈이 사실 그 니켈을 생산하는 게 그 러시아산이 많지는 않아요. 10%입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고순도 니켈을 한 60% 정도를 러시아가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좀 약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 올라올 문제니까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2차 전지는 파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이제 3번이 됐습니다. 깔끔한데요? 네. 지금 주린이 3명 다.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BO 국가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니켈을 수급을 못 받게 되면은 못 받을 수 있죠. 와, 그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우리 2차 전지 만드는 기업들이 네. 니켈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때 만들 때마다 수급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해놓고 있고 특히 우리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니켈 자체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LS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 또 니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확실하게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자, 좋습니다.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죠. 코덱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 코덱스 기계 장비잖아요. 네. 이름을 좀 바꿔라. 그렇죠. 예. 기계 장비 때문에 지금 인기가 못 받는다. 근데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원전 배 등등이다. 네, 신재생까지. 이직한데요. 전 좋아요. 네, 네. 기계 장비. 네. 자, 다음 윤여매 팀장.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3분 주주 시작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황주명 대표님이 대선 관련돼서 이제 좀 이제 산업군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어제 오늘 조금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관련된 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대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대선이 금융시장에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곡점의 의미는 없고 사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전후로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지만 좀 주가가 완만하게 좀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공약 관련돼서 지금 막 우죽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약의 실제 정책으로 가는 경우는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섹터가 아무리 지금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정책이 될 확률은 낮기 때문에 네. 지금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공약보다 나중에 정책은 뭐가 되냐면 트렌드,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되기 위한 공약을 내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트렌드 때문에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본질이라든지 산업의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하나 장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4대 김영삼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8%에서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보면 8%에서 2%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대선 정부도 지금 이제 추세적인 그 경제 하락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저성장이네요. 네. 네. 거기다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까지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로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권, 지난 정권이 부동산 가격은 확실히 높았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하고 네. 결국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좀 가장 좀 봐야 될 건 여러 가지 정책이지만 재정 정책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사실 이제 확대 정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여기서 정부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가게들의 좀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을 늘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민간의 어떤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기업이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고용이 일어나야 되고 좀 내수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산업군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내수 경기 그다음에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기업에 오히려 좀 네. 펀디멘탈을 좀 더 집중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네. 그 애플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얘기를 네. 들었죠. 네. 애플이 반도체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 산업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시면서. 애플이 튀어들면서 반도체는 더 주목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애플의 이슈였었고요. 네. 바로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그 금속 관련돼서는 이제는 오늘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위치까지 왔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네. 얘기했던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이랑 원전 채광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울증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네. 근데 우울증 관련주가 있나요? 네, 우울증 관련주 있어요. 그렇죠. 제약도 있어요. 네, 코로나 블루나 이런 쪽 관련돼서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 모든 주유소에 두겠다. 그래서 좀 인프라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으니까 좀 이건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동물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인프라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융합이라든지 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IT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활성화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인 투자 수익에 5천만 원 정도 완전 비과세.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더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부터 게임은 돌아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네. 지금 2월 달 대비 3월 달 게임은 돌아섰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 정책에는 없잖아요. 아 게임이요? 던졌다고요? 예. 네. 게임 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연령 제한을 풀게 연령 제한 없는 거는 인증을 안 해도 접속할 수 있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는 항상 좀 현재 당성격상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멘트가 좀 많았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원전 관련된 섹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게임은 시작됐다. 네.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속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유가가 100달러면 더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690번님이 신뢰가는 꿀 목소리로 골다공증을 얘기하시니까 보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해 주셨고요. 자, 우리 황주병 대표의 이야기는 이제 게임도 시작이고, 예, 그렇습니다. 광물도 다시 바닥 찍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타입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우리 주린이들 각자 자기에게 도움된 전문가에게 코인을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10%의 수익률을 내게 해주신 문 대표님 드릴게요. 윤서진 대표 원유 인버스였습니다. 원유 인버스. 자, 도코님. 저는 빅스의 아버지 황준영 대표. 빅스의 아버지입니까? 네. 트레이딩 어떠신지. 2차전지 왜 안 가는지 알려주셔가지고 문서진 대표님. 네. 문서진 대표. 네. 2차전지에 어떤 해법이 좀 나왔습니까?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 답은 없죠. 네, 손절을 쳐야죠. 원래는 이 어플 지우고 기다릴라 했거든요. 네.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난 뭐죠? 고순도 니켈. 네. 네, 러시아산 고순도 니켈이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린이 쇼 도코에게 다들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코가 새로운 어떤 미꾸라지처럼 열기를 드릴게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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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 철진의 목단 연구소.